식성입니다. 잘 먹겠습니다. 야. 아, 맛있겠다. 아, 배고파. 이 도토리묵도 집에 쓴 거라 진짜 맛있다. 지금. 맛있는 소리가 여기까지 다 들려요. 바깥에서 이렇게 먹으면은 마냥 들어요, 마냥. 파이 쪽파도 금방 따갖고 나는 이거 그냥 이렇게 먹거든요. 아삭아삭 소리가 다 들리네요. 아니 근데 진짜 이렇게 보니까요. 밖에서 먹는 게 이게 분위기가 좋네요. 확실히 다르죠? 몰라, 공기하고 이 맑은 공기랑 같이 씹어서 그런지. 얼마나 맛있는지 두 분 표정 보세요. 나 먹는 거 머슴같이 먹는데. 행복해 보입니다. 난 먹는 거 머슴같이 먹어. 머슴같이 먹는다고? 나는 조그맣게 크게 막 이렇게 머슴, 난 하냐같이 먹어. 머슴이면 어떻고 하냐면 어떻습니까? 눈치 보지 않고 마음껏 즐기는 게 최고의 밥상이죠. 어떻게 잘 먹고 잘 사는 법 잘 보셨어요? 저는 잘 먹고 잘 사는 법이라는 거는 좋은 사람들하고 항상 좋은 얘기하면서 좋은 생각만 갖고 꼭 맛이 있다고 해서 맛있는 게 아니라 입으로 들어왔을 때 맛있게 느끼면 맛있는 거거든요. 그래서 좋은 사람들과 좋은 얘기하면서 맛있게 먹으면 그게 잘 먹고 잘 사는 법인 것 같습니다. 다른 거 없어요? 네, 그렇죠? 네. 오늘 어떠셨습니까요? 즐거웠습니다. 배고픈데 밥도 너무 맛있게 먹고. 네. 시작이 반찬입니다. 네. 네. 즐거웠어요. 네. 아주 아주 즐거웠습니다. 잘 먹고 잘 사는 법 여러분. 안녕히 계세요. 제가 좋아하는 김영자 시집 잘 봤고요. 두 분 우정 오래오래 간직하세요. 네, 봄비라고 해야 되겠죠? 봄비입니다. 무주군 적상면 효리마을이에요. 한번 찾아 들어가 봅시다. 네. 야, 왠지 봄 기운이 만연하다. 이제 조금 있으면 막 움트겠다. 그냥 자연스럽게 이렇게 이렇게 다 돌담을 얼기설기 하셨어요. 안녕하세요, 어머니. 안녕하세요. 예, 들어오세요. 예. 오두막집이라 산위치 살고. 어머나, 어머니 가마솥이 아주 바깥으로 기가 막히게 나와 있네요. 네. 이건 뭐 해줬었어? 이거 두부? 메주 끓이고. 이제 썰는데 두부 해 먹고 싶으면 해 먹고. 메주도 메주콩 삶고 두부도 해줬었고. 수액이 삶고. 다 큰 게. 네. 아버님 그러갈랑 대사해요. 아, 네. 네. 어머니 부엌 구경 좀 시켜주세요. 요새는 뭐 끓여 잡수시나 가르쳐도 주시고. 네. 와, 빨래. 어머나. 어머, 어머니. 이야, 아니 비가 와서 오늘 일 못 하신다고 이렇게. 뭐야 언니? 이거 몇 단째 만든 거요. 오늘 한 거. 아, 그러세요? 어머니 이거 새끼줄도 하시고. 네. 이건 쌀이 땐가 봐, 쌀이. 쌀이 때 아주 짠 거 떠다가. 아우, 세상에 너무 이쁘다. 지게대도 봐, 지게대도. 예. 아우, 세상에. 지게작다기 바치는 거. 손 너무 좋으세요. 예. 일 만들면 네. 한 날도 더 그랬구만. 네. 너무 좋아요. 사지바 만들고. 요새는 뭐 잡수시는지. 주시는지 냉국 같은 거. 냉이가 캐다가. 냉이 캐러 간다. 냉이국. 그 다음에 또 냉이 무쳐 먹기도 하잖아요. 예, 무쳐 먹고. 네. 호박오가리. 호박오가리. 예, 예, 예. 가래순. 가래순. 네. 꼬치잎. 무말랭하고. 무말랭이 꼬치잎 같이. 딸각딸각 아침 짓는 어머니의 분주함과 엉금엉금 냉수 찾는 그 아들의 게으름이 상큼하고 깨끗한 아침의 향기와 구수하게 밥 뜸드는 냄새가 어우러진 와야. 어머니 이거 왜 이렇게 테이프로 해놓으셨죠? 떨어진다고. 그 생각이 모든 채널이 떨어진다고 우리 큰아들이 그랬다고. 소리 와갖고. 자, 이걸로 국 끓이고 무치고요. 호박 오가리 하고요. 고추잎하고 무말랭이를 이렇게 하시는구나. 특이하다. 특이해.